패션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아, 잠깐만. 안녕하세요. 전개가 조금. 경계는 같았으나, 우리 멤버들이 지금 정신을 네. 못 차리고 있는 관계로 집중을 좀 해주시고. 예, 114회 2부고요. 2부는 늘 그렇듯이 패피쇼로 시작되는데요. 오늘 게스트, 우리 에디 형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게스트도 패피쇼의 연중 기획 중 하나죠. 지속가능 패션을 지향하는 브랜드를 전개하시는 분인데.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지속가능이 계속 되는 거에 그거니까 계속 네. 한번 해볼게요. 그치. 아, 계속 이 지속이 네, 된다? 지속가능하게. 예. 오늘은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대변하는 디자이너 브랜드 러브참 네. 대한민국 동일 동행 세일이라고 그러죠. 예. 대표 세일에서 영부인이 그러니까, 영부인이 들고 나와서 우리 김정숙 여사님께서 네, 그렇죠. 핸드백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또 있어요. BTS 삼성전자 콜라보레이션에 참여해서 이것도 뭐예요, 그냥? 네, 이름을 또 알리셨죠. 예. 러브참을 전개하는 LC벤처스 최지수 대표님을 오늘 해피쇼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뭐 소개가 휘황찬란합니다. 야, 너무 이 소개만으로는 굉장히 대단한 국보급 네. 브랜드인데 하나하나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에디형이 소개를 해주셨지만 지금 카메라 네. 보이시죠? 네. 우리 카메라로 네. 셀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LC벤처스 러브참 대표 최지수입니다. 네, 좋아요. 저희는 이제 그 러블리하고 좀 차밍한 그런 이름에 맞는 무드처럼 저희는 좀 러블리하고 차밍한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요. 그런 무드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기능성 때문에 국가대표 브랜드, 브랜드 K 인증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김정숙 여사님께서도 저희 제품을 착용해주시고 이제 박영선 장관님께서도 저희 제품을 착용해주신 바 있습니다. 전 장관. 예. 러블 차밍. 네. 근데 그 뭐 K 인증? 네. 국가대표 K 인증. 네. 그건 뭡니까? 기능성? 이제 패션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유일한데요. 이제 국가대표 브랜드라는 인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높게 기술성의 평가를 받아야지 할 수 있는 인증. 혼자예요? 국가대표라서? 네. 혼자예요? 아, 패션 그래요. 네, 저희가 아직은 유일한 걸로. 어, 정말? 아. 그러니까 영부인께서도 들고 네. 박영선 국가대표 그, 인증 네, 들고 네. 아, 들고 싶어? 갑자기 질투하는 거야? 아니 근데 저는 자료 받고 진짜 네. 영부인께서 들고 계셨던 백이 약간 파우치백 아, 네, 클러치백. 클러치백, 네네네, 네. 클러치백 네. 들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제품이 보기에는 클러치백인데 이제 디자인을 다 바꿀 수 있는 기능성이 숨어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사실 그 저희 지진 한번 패피쇼에 나오셨던 우리 게스트분도 그때 이제 타이 예? 네, 타이를 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치? 차고 나오셔서 좀 이슈가 됐었는데 네. 요거는 어떻게 좀 뭐 하게 된 프로젝트입니까? 리서실에 넣나요? 아 연락이 왔어요? 네 저희가 오. 이제 브랜드 K라서 이제 그런 정부에 연결이 많아요. 네. 많이 나오죠. 아, 되게 네. 네. 웃음이 많으시군요. 네. 그래서 연락이. 네, 연락이 오셔가지고 어디로 몇 시까지 와라 그래서 갔는데 이제 좀 저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아, 영부인이 뭐 이렇게 좀 그. 들고 다닐 아이템이다라는 소개도 없이 네네. 그냥 와라. 네. 지수 씨 보고 싶으니까 잠깐 보죠. 뭐 이렇게? 네. 네, 그래서 가방을 들고 갔는데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약간 그 인지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 1군 후보, 약간 네. 뭔가 공식 행사, 네. 국가 행사에서 네. 아, 딱 부를 수 있는 1군 후보 브랜드가 아닌가. 아, 그럴 것 같아요. 직접 좀 보셨습니까, 우리 여사님? 아, 제가 바로 옆에 앉아서 네. 네,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아, 그때 MC가 박아나였어야 하는데. 아, 그러니까 국가 행사 좀 와야 왜 안 불렀지? 예. 요거를 틀면 쭉쭉쭉 들어오거든. 그때 네. 소개 때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BTS 삼성전자 콜라보레이션은 네, 뭡니까? 아, 네, 저희가 이제 BTS랑 삼성 갤럭시 S20이랑 콜라보로 만든 제품에 저희 제품이 사은품으로 이제 납품이 돼요. 사은품으로? 그 네. 핸드폰 케이스. 네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현대차
현대차 만들 때 가죽 들어가기가 네. 쉽지 않은 것처럼 스타들 네. 얹은 느낌. 그러니까 이것도 네. 브랜드 K. 아니요 아니요 이건 브랜드 K와 전혀 상관없이. 예. 네. 그럼 뭐 어떻게 하게 됐어요? 저도 그게 조금 의문이. 뭐지 이거? 아, 잘 모르겠다는 거잖아. 시크릿이 있는데 시크릿이. 네. 제품의 품질이 네. 우수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영업 비밀이 예? 있어. 영업 비밀은 따로 없어요. 저희가. 네. 아버지께서 혹시 공지이시다거나 네. 뭐 그러진 않으시고. 네. 오 그러시구나. 그게 휴대폰 케이스가 사은품으로 들어가. 저희 핸드폰 미니백인데요. 네. 이제 핸드폰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가방인데. 네. 아 가방으로 들어간 거군요.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최 대표님께서는 러브차함을 언제 런칭을 하신 거예요? 아 네. 저는 2018년도에 시작을 해서 얼마 안 됐군요. 네. 작년에 이제 법인 전환을 한 상태예요. 급성장이네. 야 누구는 1년 만에 브랜드 K가 되고 말이지. 여기 힘든 분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야. 그러니까 작년에 투자를 받아서요. 네. 이제 한국 벤처 투자로부터 이제 투자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투자도 잘 받으시고. 시리즈 A를 받으셨고. 아니. 시리즈 A까지 아니고. 네. C드를 받으셨고. 네. 네. 왜 웃는 거죠? 아니, 죄송한데 네. 어느 포인트가 좀 웃겼는지. A가 아니라서. 아 A가 아니 C드라 네. 좋습니다. C드도 대단합니다. 그 전에 원래 그 아 사회생활을 바로 이제 창업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에서 이제 디자인 쪽에 강의를 했었고요. 강의를? 네. 대학교에서 강의하기는 네. 좀 젊으신 것 같은데 지금 20대 중반 정도 아니요 30대 3초? 아니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거 우리가 20곡의 코너가 아니에요 아 지금 맞춰보라는 거죠? 3중 네 3말 3중? 아 3중 30대 중반? 그래요 네 아니 뭐 지금 최근에 송사의 연류가 안 되어 있으면 네. 속 시원하게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래? 아 그래요? 네. 예. 아무튼 네. 사회생활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사회생활을 디자인 거를 나오신 거죠? 네. 전공을 이제 패션을 전공을 하셨고? 네네. 네. 아 전 공예학과 전공. 공예. 오. 공예학과 전공을 하셔가지고. 네. 이후의 행보가? 네. 이후에 이제 제가 미국에서 처음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창업을 하게 된 경우에 강의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도 그게 의문이에요. 지식을 비밀이 많은 사람이야. 아니 뭐 리딩을 할 수가 없네. 자 우리 비밀은 파지 말고. 네. 아니 최지수는 네. 본명이 맞죠? 네네 네. 맞습니다. 확실하죠? 네. 예, 한국 대생. 네. 갑자기 한국에서 한국 학교를 다 나오고 사회생활을 미국에서 시작을 했다고요? 네. 그때 회사가 패션 회사였어요? 그때 네. 뉴욕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해서 거기서 이제 사회의 혹독함을 알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군기가 딱 들어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된 좋은 계기가 됐죠. 그럴 수 있겠다. 거의 힘들었고 많이 네. 배웠을 수 있겠다네. 네.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이제 눈물 없이 또 들을 수 없는 얘긴데요. 집에서 네. 한국에서 네. 공예를 전공을 하셔가지고 네. 미국으로 넘어갔을 때 뭐 이런 계기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딱히 없었어요. 그냥 아 나 뉴욕 가야지 하고 해서 그냥 비행기 티켓 끊고. 네, 한국에서보다 미국에서 하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뭐 연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그럼 영어 잘했어요? 아니요. 와 뭐야? 이게 대단하네. 이게 대단하네. 창업도 이렇게 했어요. 와 20대들 희망인데 이제. 아 그러면 네. 러브참을 2018년도에 런칭을 하셨어요. 네. 그 전에는 그럼 대학 강의를 계속 하시다가 네. 학교에 계시다가 이 창업을 하게 된 계기, 네. 뭐 준비 과정도 좀 있었을 테고. 우선 저는 이제 아무래도 미대를 다녔으니까 이제 나의 브랜드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최종 목표라고 할까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항상 이제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다양한 제품 중에서 제가 조금 틈새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가방 부분이었기 때문에 돈이 네. 좀 덜 들면서
할 수 있는 게 가방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가방에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 이전에 하지 않았던 거를 나는 좀 새로운 시선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가방을 런칭을 하게 됐어요. 사이즈가 원 사이즈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옷처럼 네. 사이즈 막 벌어지지 않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가방은 한 제품인데 이제 저희가 플랩이라는 새로운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이제 하나로 봤을 때는 그냥 가방인데 다 기능성이 있어서 감쪽같이 다 바뀌는. 궁금하다. 어떻게 바뀌죠? 좀 설명 좀.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퍼 타입을 개발해서 이제 지퍼로 쉽고 빠르게 이제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뗐다 붙였다 할 수 네. 있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데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티가 하나도 안 나는. 그러면 그 창업을 가방으로 내가 브랜드를 런칭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준비 과정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 창업하려면 뭐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자금도 필요할 테고 사람도 필요할 테고 뭐 전공을 하셨지만 어떤 가방을 만들지 구성안도 좀 필요할 테고 뭐 이런 것들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준비 기간이 되게 짧았고요. 왜냐면 이제 하나의 제품에 플랩이 되게 다양한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2018년도고 이제 8이라는 숫자를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8? 네. 중국에서 오신다고요? 중국까지 생각했구만. 저의 행운의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5월 3일 딱 8이 되는 숫자에 숫자 증을 댔어요. 네. 샤머니즘 같은 거 있으시구나. 네, 그런 식으로 냈는데 웃긴 분이네. 네. 네. 이거를 4월 22일에 이제 사업자를 미리 냈어요. 네. 더하기 하면 8이네. 네. 5월 3일에 시작을 하겠다. 예. 근데 실제로 5월 3일에 공장이 돌아갔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하다 생각을 하고 이제 공장에서 있는데 이제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어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두개가 모이면 8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8이 돼서 내린 거 아니에요? 5월 3일에 우박이 됐어요. 5월 3일. 이 계절과 안 맞았다? 지금 딱 요때니까. 네. 5월 3일에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이렇게 우박이 2018년도 5월 3일에 우박이 이렇게 내려서 우박이 팔 모양으로 내려서 성공은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나 이분 무서워지네. 지금 샤머니즘 안 혹시 관상도 볼 줄 아십니까? 관심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손금이랑 관상. 원래 사업가들 그렇대. 사주도 좀 보시고. 네. 어플로. 아니 그럼 예를 들어 관상 관상 우리 멤버들 관상은 좀 어떻습니까? 사업하면 성공하겠습니다. 셋 중에 그래도 제일 나은 사람. 돈을 가장 많이 벌겠다. 아니 질문 하나씩만. 예. 우리 관상 우리 에디 형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짧게. 1번 강에디. 진짜 못 볼 줄 아네. 아니야. 못생겼어요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이성들에게 관심 많을 것 같아.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이성에게 관심이 있다. 제가 관심이 많다고요? 아니요 관심과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관심 있게 본다고요? 네. 아무튼 그 2018년도에 5월 3일에 공장이 돌아가는데 우박이 내렸단 말이죠. 네. 그 기운 그대로 시작부터 좀 잘 되던가요? 네, 그래서 이제 6월달에 페어를 나갔어요. 이제 유통 페어를 처음으로 나갔는데 저는 이제 판매나 이런 게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매출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내가 목숨을 걸어도 되겠다. 목숨은 아니고 내가 좀 올인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때부터 진심이었다. 네. 그때부터. 어떤 페스티벌이 아니죠? 뭐라고 그러죠? 네, 페어. 페어에 어디 좀 어디를 나가셨어요? 메가쇼라는 어디서 하는? 네, 일산 킨텍스에서 하는 메가쇼였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신기하다. 이런 반응을 많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유통 담당자님께도 이제 명함을 많이 받고 하면서 저도 이제 판매를 처음 해보고 그런 좋은 기회가 됐어요. 그때 가격대가 얼마였어요? 그때 저희가 가격대가 10만 원대였었는데 꽤 높은 가격이에요 그쪽에서는. 네네. 메가쇼는 일반인들도 왜 사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입점을 했어요. 기가 막히네. 네. 운이 굉장히 좋으시다. 직원분들이 같이 좀 있습니까? 그때 지금. 그때는 한 명이 직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직원이랑 입점까지도 다 한 거예요. 어, 그분과 그럼 대표님 둘이서 네. 디자인, 생산, 네네. 어, 이 영어까지? 네네. 지금도 그 직원분 회사에 계세요? 아니요. 아, 잘 안 해줬네. 아, 이걸 이렇게 푸나? 왜 그래? 아니, 왜 그래? 어? 중요한 아니, 그렇게 가면 안 돼.